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날 광어 낚시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광어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잡힙니다만은 그 해안에서는 큰 사이즈, 키퍼 사이즈를 잡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 낚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먼저 구글을 검색해서 광어 낚시로 유명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드리고 그리고 해상 지도를 보면서 수심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먼저 구글 검색을 해서 광어 포인트가 어디가 좋은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luke Fishing Spots 해보면 저는 여기서 정보를 구했는데요. 이 이미지에 보면 여기 7 places to catch 10 pound fluke 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정보가 나오는데 온더워터 미디어에서 2021년도에 나온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뉴욕 몬탁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아주 유명한 광어 포인트입니다. 여기 등대 앞 여기가 아주 유명한 광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난투켓 소울스라는 곳, 여기도 좋은 포인트고 지도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기가 케이프 코드고 여기가 옆에 쭉 나온 거 여기가 뉴욕 몬탁이죠. 몬탁 등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블락 아일랜드라는 여기도 유명한 광어 포인트고요. 그 다음 케이프 코드 이 밑에 중간 이 바다에 난투켓 소울이라는 곳, 이것도 광어 포인트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먼 바다 조지아 조지스 뱅크에 있는 컬티베이터 소울이라는 곳도 광어가 많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구글 맵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몬탁이라는 곳이죠. 저희가 낚시한 포인트. 저희가 배를 출발한 곳은 여기 뉴 런던 여기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약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나가서 여기 등대 앞바다 여기서 낚시를 했습니다. 지우고 해상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낚시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인데 여기에 등대가 이렇게 있고요. 낚시한 지역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또 흘러오면서 계속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요. 밑에 바닥 지형은 샌드, 페블, 그래블, 뭐 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심은 약 40에서 70, 80피트 이런 수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장비 내리죠. 여기서 여기서 저를 들어갔었잖아. 화이팅! 화이팅!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그 사진에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형님 하이! 한마디 하셔야죠. 와, 둘이 다 물었어. 곧 지금 액션 해놨거든요. 자, 지금 포커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플렉스 이베스하고 스쿱 쌍거리. 어, 엄청 크다 이 정도면. 옆으로 찍으셔야 돼요. 옆으로. 유튜브는 에스펙트 레이션 옆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이거 하나 넣고 이제 컷 하시면 됩니다. 야, 광어 한 마리. 광어 한 마리 첫 광어. 2014년 첫 광어. 어디에 물은 거야? 그 네. 걸프에 물었어? 네,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될까? 오케이, 사이즈 잡자 해봐라. 네. 아, 이거 찌린 폴기랑 다르더라고. 어, 그래. 약간 줄을 좀 모여야 돼. 어, 주주라 꼬이겠다. 오, 장판, 장판 강어, 장판 강어. 자, 떨채. 자, 또 매트. 또 매트. 야, 되었어, 되었어. 오케이. 또 매트 성공. 야. 야, 이거 엄청나네. 바닥에 놓으시죠. 네, 그냥 넣으세요, 넣으세요. 재나 많았다. 재나 많아, 이거는. 우와. 야, 이건 한 20 축하드린다. 어, 나도 이거 광어 잡아. 자, 포기 같은 거 잡지 말고, 이거 광어 잡아. 잡히잖아. 자, 축하드립니다. 20인치. 어, 이게 한 20이 되겠는데. 야, 20이 되겠네. 자, 도화매트 광어 축하해요. 아, 자, 저 넣어주세요. 한번 재보고. 아, 재보고 넣어주자. 재보고. 아이. 뭐야, 오 마이 28? 넘었어, 넘었어. 24. 24. 24. 24. 오 마이 갓. 자, 야. 자, 뚜껑 열어둬라. 오, 놓칠 뻔했어. 기다렸어요, 진짜. 아, 기다렸어. 광어입니까? 근데 뭐, 무게가 별로인데. 28. 에이, 집에서다. 오, 시비스 크네. 오, 이거 큰 놈. 오, 키퍼 같은데요?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키퍼 이상이야, 키퍼 이상. 야, 시비스 좋다, 사이즈. 오, 이거 좋다. 키퍼 사이즈. 대거리, 대거리. 100으로 나왔다고요? 네. 아니 아니 좀 전에 빠져가지고. 아, 다시 걸린 거예요? 19. 자, 19. 네. 오케이. 19. 자, 강어 19인치 깁 한 마리 추가요. 어휴, 선율이 낭자하나. 좀 헹궈 헹궈. 자, 고등어 깁 하실 분 급발 쿨러에 바로 넣어요. 그쪽에 저 저기 오염 시키지 말고 빨리 쿨러에 바로 넣어요. 여기 해서 참치회 완전 맛있어요. 사이즈면 괜찮은 사이즈지. 그렇죠. 광어가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포기잖아. 포기예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 막 뛴다. 트래커. 트래커 아니에요? 아니야. 블루 아니야. 블루네, 블루.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안 먹어요. 그거 먹는 거 아니죠? 고등어, 고등어라고 비슷하죠. 블루 약간 참치, 참치가 비슷합니다. 자, 드디어 강어 한 마리 하실 거죠?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케이. 좀 봐라, 이거. 오 마이 갓. 광어의 시베스의 고등어까지 있습니다.
3년도 되셨네.